편하다 알아요. 천일이고 핫플레이스. 너무 맛있어. 3박 4일에 15만 원 줬어요. 공개하기 싫은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이었는데. 자, 3일차가 되었는데요. 묵던 숙소에서 나와서 오늘은 우도에 가려고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먼저 가기 전에 밥을 먹으러 가려고요. 와, 여러분 앞에 바다 있어요. 제주도 오고 바다를 처음 봤어요 지금. 짠! 떠나요 둘이서. 저희가 온 곳은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제주칼국수 제주해물탕. 해물탕 소짜 세트를 시켰는데 가격은 6만원입니다 아침부터 투머치하게 먹지 말자 이래놓고서 결국에 고르는 거는 세트. 이왕이면 제대로 먹자. 밖에 풍경이 너무 예뻐요. 장난 아니죠. 어머, 저 사진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저게 뭐지? 저거 봐요. 저게 뭐죠? 사장님이 해물탕을 들고 오시다가 확 쏟아가지고 제 친구 가방이랑 옷에 져가지고 가방에다가 이걸 흘렸어. 이렇게 오다가 가방이 여기 있어. 깜짝 놀랐어. 빼들 저 안에 다 좀 들어놓으시나요? 얘도? 너도 가방 안에 있잖아. 어쩔 수 없죠. 전에 해물이 완전 끄득끄득해요. 짠. 어디 뭐 누나 네? 실시간이냐고. 아, 실시간 아니에요. 편집해요. 응. 편집해서? 네. 와, 편집하는 거. 또 어디? 네. 유튜브에서? 네, 유튜브.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국물이 튀긴 소감이 어떠십니까? 멍하고요. 그냥 다른 것보다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가방을 없이 다녀야 하나? 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카메라로는 잘 안 보여 지금. 아, 이게? 응. 많이 지워졌어. 응. 또 저분도 마음이 불편하실 거야. 응. 아, 사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어떡하죠? 심각하게 오히려 우리가 괜찮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다. 해물탕에 전복도 들어가 있고 전복, 문어, 조개, 가리비, 홍합, 딱새우, 딱새우, 대합, 미더 이런 것들이 아주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요. 또 이제 제주도 오면 또 해물을 먹어야죠. 서울에서 해물 먹기가 비싸가지고 여기 싼 건가? 싼 거? 막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닌데 신선도가 다르다니까. 아, 맞아 맞아. 신선도가. 그럼 여기 바로 앞에 풍경이 딱 바다가 딱 보이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왜 딱새우는 안 들어있어요? 예? 아, 그림 뭔데 요즘 딱새우가 없어. 그냥 새우가 들어있는데. 들어오는 물량에 딱새우가 뭔가 한가 보던데. 아, 딱새우 드시고 싶으시구나. 나 믿어도 못 먹어. 아, 그래? 이거 뭐? 나 좀. 아, 저희가 딱새우가 막 한참 품절돼가지고 딱새우 안에 그래서 새우로 지금 쓰고 있어요. 딱새우가 막 전국에서 쓰니까 이제 나오는 양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새우를 대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 거기 딱새우가 없었나? 어디? 모르는데. 그런가? 제주도 오면 항상 딱새우가 되게 모든 요리에 다 많았거든. 이번엔 딱새우가 없더라고. 그러게, 딱새우를 한 번도 못 먹었어 제주도 와서. 오늘은 우도 가서 딱새우를 먹어야겠네. 딱새우가 요즘에 물량 공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하도 먹어가지고. 우리 딱새우를 지켜줍시다. 제주도에서 잘 먹읍시다. 제주도만. 제주도에 있는 거 제주도에서만 먹고 그래야지 약간 그 지역에 그게 되는데. 새우 괜찮아요. 어차피 전 딱새우 먹을 줄 모르거든요. 칼국수. 텐션이 올라왔어요. 기분이 회복됐거든요. 왜 기분이 회복되셨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낮았어요. 배불러서 그런가. 제가 술은 안 먹었는데 속이 풀린 느낌이에요. 해장으로 너무 좋다. 저희는 이제 밥을 다 먹고 카페에 잠깐 들려서 커피 한잔 하고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하고 배를 타러 가려고 합니다. 카페 2분 걸리고요.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예,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조금 네. 뒤가 지나면 스터도 드디어 운전을 안 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이 오네요. 아, 근데 거기 가서 운전 해야 되지 않나요? 각자 운전합니다. 가군. 가군. 아니, 내가 태워드릴까요 이번엔? 제 뒤에 타실래요? 언니 달려 할까요? 언니! 수도야 뭐해 뭐하냐고. 저 포르쉐 달릴 때 우리는 뭐하냐고. 포르쉐 안녕 나는 안전운전 할 거야. 당당히 안전운전하는 포르쉐. 쟤는 멋쟁이 포르쉐. 빵 이러면 나는 잉 그치. 여유있게 40km 달리면서 우 이러고 있어. 40km 있네. 전기차 충전소 있다. 오야 나를 그 수도가 주차를 엄청 잘해.
강에 목숨 거시는 분 주신이죠. 왜냐면 강남에서 항상 주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를 못하면 그지? 예, 큰일 나요 아주. 원래 제가 타는 차면 더 주차를 잘할 수 있는데 각 보시죠. 예술 이게 뭐 선일이고. 뷰 좀 보세요. 예. 아, 이번에 진짜 날씨 너무 좋아서 다행이다. 수호파 언니들 여파로 유행한 네. 패션이 하나 또 있는데 프리스 같은 걸 입으면 꼭 이렇게 반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갖고 크롭 기장을 만들어. 어, 춤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야, 네. 야, 털이 왜 이렇게 많이 붙어있어? 하얀 고양이 이렇게 하는 집사는 검은 옷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거 돌돌이 한 거예요, 심지. 아이고. 자, 저희가 시킨 칼라봉 주스 친구는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이거지, 이거지. 이거야, 이거야. 인스타에 올릴게. 자, 이제 정산하러 갑니다. 승선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대요. 표가 얼마죠? 입장료가 1,000원씩 2명 2,000원이고 승선료가 어른 4,500원. 총 11,000원 나왔습니다. 저희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여기에 기념품 가게가 있거든요. 이거 좀 구경하고 가려고요. 귀여운 귤모자가 팔아요. 어, 저기 써볼 수 있게 돼 있다. 여기. 써볼까? 까꿍. 어, 야, 이쁘다. 너도 한번 써보실? 톡 사세요. 어, 이거 귀여운데? 아. 니나노가 콜렉스 해줬어요. 얼마 안 해요. 16,000원. 하나 골라봐. 자, 갑시다. 얘 지금 거의 날아가요. 현진항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여기 완전 신기해요. 누워 있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내려서 10분 정도 걸어왔더니 숙소가 나왔어요. 여기서 타고 다닐 스쿠터나 그런 걸 이제 빌리러 갈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자마자 빌리는 곳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짜잔. 버튼은 풀이고요. 플러스 누르면 2단, 3단. 앞브레이크 먼저 잡지 마세요. 어때요? 탈만해요? 재밌어요. 파고수도 해수욕장 도착. 전기자전거를 타고 우도 한 바퀴를 돌고 있어요. 너무 좋다. 여러분 진짜 우도 한 번씩 꼭 와보세요. 나는 왜 여태까지 살면서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지? 물이 너무 깨끗하고 여기가 4시 반에서 5시면 배가 끊기는데 어. 이제 관광객들 다 나가고 나면 이렇게 우리처럼 숙박하는 사람밖에 없고 어. 여기 우도 도민들밖에 없단 말이야. 조용한 배가 끊겨버렸네. 배가 끊겨버렸네.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저기 인어도 있다. 인어 동상. 지금 저희 한 2시간째 돌고 있죠? 포토스팟이 있어요. 아일러브 우도. 자전거 타고 돌면서 여기 도민들에게 인사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인사해주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주 핫플레이스예요. 땅콩 아이스크림 지미스라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풍경을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땅콩 아이스크림 완족. 맛있다.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서 맛있게 먹고 숙소로 가겠습니다. 너무 좋다. 아 추워. 아 콧물 나.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너무 추웠어요. 헤벨 빌리지 펜션인데 커튼을 쳐놔서 그런데 밖에 바로 지금 깜깜해서 안 보이네. 내일 보여드릴게요. 밖에 바로 바다가 보이고 너무 괜찮네요. 작은 방입니다. 되게 저렴하게 예약을 했어요. 저희 숙소랑 비행기 값이랑 다 합쳐서 3박 4일에 15만 원 들었어요. 대박이죠.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어둡고 바람도 많이 불고 관광객들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 깜깜하고 진짜 좀 위험하다는 거. 응. 아 아까 진짜 막 엄청 달려. 어, 그렇게 긴지 몰랐어 코스가. 근데 진짜 우리 스쿠터 탔어야 되는데. 그니까 지금 허벅지랑 너무 아프고 어 진짜 허벅지 터질 것 같아. 거기서 오토바이가 없다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다 타고 다니잖아. 내 말이 우리가 못 믿었게 생겼나? 아 개열받아. 아니 여기 들어왔었는데 회가 얼마냐니까 방어회가 2명에서 10만원이라는 거예요. 10만원이요? 이랬더니 아 이렇게 2만원 깎아줄게 8만원 이러시는 거예요. 에바 세바다. 식당을 찾아서 여정을 떠나요. 한국은처럼서 비싸게 받는 것 같아. 횟집이 아닌 느낌? 어 맞아. 자기도 회가 자신이 없는지 우리한테 자꾸 회덮밥을 먹으라고. 맞아 맞아. 자 두 번째지 우도 밥상. 여기는 회가 2인분에 6만원이래요 오등회 2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딱새우랑 방어랑 어. 제주도에서 약간 찾기가 힘들어졌나봐. 그러니까 스키다시가 나왔어요. 전복, 꿀소라, 새우, 근데 이거 여기도 진짜 딱새우가 없나? 그러네요. 멍게, 꿀, 꿀소라. 꿀소라 너무 맛있어요. 돌문어. 전복.
어때요? 어제도 우리 전복 먹고 오늘도 먹었잖아. 제일 맛있어. 제일 신선해. 한입만 먹어보고. 저는 아이스이기 때문에 소주를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친구가 지금이 방어철이라서 방어를 꼭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가 다른지 잘 몰라서 맛있어요. 쫄깃쫄깃해. 소주를 진짜 몇 년 만에 먹는지 모르겠어. 쌈장에 찍어서. 이거야 이거. 소주는 못 먹겠어요. 바쁜 초밥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조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봐요. 맛있다. 튀김이 또 나왔습니다. 매운탕. 오마카세 왜 가니? 여기가 오마카세. 오늘은 다 먹고 이제 숙소로 들어갑니다. 가도록 할게요. 안녕. 아침이 밝았어요. 닭 고개를 들어주세요. 숙소 뷰. 바닷가가 있습니다. 짜잔. 천진항 바로 옆에 있는 땅콩 아이스크림 가게에 왔는데 조금 실망스러워요. 여기 해바라기 씨를 올려주네요. 어제는 진짜 땅콩 올려줬는데 그지? 맛 없어. 맛 없어? 표정 안 좋아? 땅콩 향 첨가된 느낌이야. 어제 진짜 맛있었는데 지미츠인가? 지미스. 지미스. 지미츠는 브랜드. 가격은 똑같아요. 하나에 5,000원. 저희는 차를 찾고 제주 호랭이라고 맛있는 도넛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거를 꼭 먹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빵순이는 네. 빵지순례를 가야 하니까. 어 여기가 어디죠 근데? 성산일 출봉입니다. 아, 우리 성산일 우리 출봉? 수학여행 왔었어. 아 그래? 맞나? 우리 중학교 때 수학여행 왔던데. 여기서 사진 찍었잖아. 어, 라떼는 말이야. 요즘 아이들은 수학여행 어디로 가니? 라떼는 말이야. 제주도로 갔어. 성산일 출봉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지만 엄청 힘들다. 남자친구랑 가면 안 된다고. 왜냐면 엄청 힘들어서 헤어짐 각. 저길 다 올라가야 한다고요. 오징어 먹물 우유 크림하고 도넛츠를 각자 포장하고 타이거 슬러시를 시켰어요. 이게 수제 크림이래요. 맛있어. 별로 안 달다. 뭔가 그렇게 안에 크림을 넣은 느낌? 바삭바삭하면서 안에는 촉촉하고 크림은 되게 뭐라고 하지? 그렇게 달지 않아서 좋아요. 빵이 약간 짭조름한 느낌. 저희는 말젠문이라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거기가 진짜 맛있대요. 테이블이 한 세네 개밖에 없는데 부부 두 분이서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지? 로테이션이 안 돌아가지고 그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운전에 좀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아니 마지막 날인데 익숙해져가지고 아까 90km 넘게 달리더라고요. 이제 2차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90km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지턱이 일단 많고 그 회전 교차로가 많아가지고 밟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와요. 차도 소리 없이 튀어나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렌트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요 제주도가. 그래서 일부러 또 안전운전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밤을 2시에 예약했는데 1시간이 남아서 해안도로를 좀 구경을 할까 왔는데 여기에 주얼리 소품샵이 딱 있는 거예요. 구경하려고 합니다. 빵 따먹기다. 꿀소라 인생솔더. 여기서 이 모자를 팔더라고요. 2만원에. 그래서 저 이거 구매하고 친구는 조개 자석을 구입했어요. 자석 3개 5천원. 이거 너무 예쁘죠 컬러. 여기서 사진 찍고 가려고요. 도착했습니다. 사실 여기는 수도 유튜브에 공개하기 싫은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이었는데 공개합니다. 오, 너무 감성죠. 딱새우 크림 알바, 딱새우장 알바, 딱새우 볶음면 있네. 콤 너무 귀여워. 딱새우 머리 먼저 분리를 하고 긁어서 비벼 먹으라고 하셨어요. 와. 저도 딱새우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놀랍죠. 비벼주세요. 새우랑 같이. 무슨 맛이냐면 버터 간장 계란밥 그 맛입니다. 딱새우 먹어봤어. 그러니까 면이 되게 맛있다. 나시고랭인데 좀 매콤한 일본 그 면 그거 뭐지? 야끼소바? 야끼소바. 야끼소바 같기도 하고 나시고랭 같기도 하면서도 되게 매콤하고 쪽쪽하고 면이 진짜 맛있다. 진짜 무조건 해야 된다. 니나노가 맛집을 많이 알아요. 제주도 면이 거의 도민 수준. 향이 되게 좋다. 끝에 약간 생강향이 조금 올라와서 달면서도 건강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 깨끗하게 싹싹 비웠어. 3박 4일 동안 처음이야. 근처에 있는 카페로 왔어요. 밥집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제주도 와서 먹은 밥집 중에 제일 베스트. 여기는 뭐지? 인카페 온더비치? 짠. 와. 딸기 젤라또. I feel the pool and I'm ready to dive. 친구는 졸리다 그래서 카페에서 자고 저 혼자 바닷가 앞에 나왔는데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 물이 진짜 밝아요.
마농 바게트를 샀습니다. 여기 맛있나요? 엄청 맛있어요. 지금 김 보여요? 보여요? 지금? 네. 따뜻하다고요. 네. 계속 만들어서 카운터에서 달라고 하면 갓 나온 걸 줘요. 벌써 친구야. 아메리카노랑 먹어야 돼. 베이커리 이름 뭐죠? 오드랑 베이커리. 제주도에서 마농 바게트로 되게 유명한 집이고 마농 마늘입니다. 족발집에 나오는 그 마늘 냄새. 저희는 이제 동문시장으로 갑니다. 거기에 뭐 살 거 있나 한번 구경하려고요. 또 여행의 마지막에 쇼핑이 아니겠습니까? 기념품 사야 된다고요. 깜깜.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동문시장에 왔습니다. 와, 여기 오는데 진짜 오래 걸리고 차들도 엄청 많아요. 주차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핫해 핫해. 사람들 뭐야? Wondered if it's true. Never thought that I would find you. 저희는 이제 기념품을 다 사고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우미정이라고 우미정 맞나? 대우정. 아, 원래 대우정이라고 거기 가서 마지막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실패. 아, 엘리베이터 고장. 걸어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걸어 올라가지? 아, 여기죠. 계단. 바이바이. 저는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 제주 여행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저는 완전 재밌었는데 영상이 길어서 한 편으로 들어갈진 모르겠네요. 그럼 여러분 안녕.